어떻게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진실해야만 사람은 끝까지 온전할 수 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사람이 더욱 명철한 자이다. 진실함으로 모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더 있습니까? 급한 움직임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긴다. 고요함과 평온함이 세상을 올바르게 만든다. 말을 능숙하게 하면 실수가 생기지 않는다. 이해가 빠르면 계산기는 필요 없고 문단속을 잘하면 문을 잠그지 않아도 열 수 없게 된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것 같지만 그 쓰임은 끝이 없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남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가장 으뜸가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그토록 평양하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가장 이상적인 생활 태도는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에 혜택을 주면서 상대를 거역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물처럼 거스름이 없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실패를 면할 수 있다. 중요한 삶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임해서도 나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직 잔잔할 때에 평온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라. 없애야 할 것은 조그마할 적에 미리 없애도록 하라. 버려야 할 물건은 무거워지기 전에 빨리 버리도록 하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터진 뒤에는 이미 때가 늦다. 노자 인생명언.